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법규에 대해서는 효자 과목인 건 아실 거예요. 그죠? 또 법규는 거의 만점 받는 사람이 좀 많다. 근데 법규를 또 포기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말고 일단 공부를 하시면 법규는 배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실력이 나오는 게 법규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혹시 여러분들 다 법규 책 갖고 계시죠? 학교에서. 그렇죠? 근데 그 법규 책의 앞에 부분에 보시면 목적 부분이 나올 거예요. 목적. 그래서 뭐에 대해서 안다고. 근데 거기에 목적 부분에 두껍게 쓴 글씨가 있을 거예요.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두껍게 쓴 글씨,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럼 국시에 나옵니다. 근데 국시의 내용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만 많이 풀어도 뭐 떨어지진 않아요. 법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저 솔직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법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아 있구나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은 엉뚱한 답을 써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써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하나씩 밀려서 써서 떨어진 거고 대부분 법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고요. 여기서 보면 제가 문제를 10회 정도 냈고요. 10회만 낸게 뿐이 아니라 맨 처음에 단원별 문제도 냈습니다. 그래서 각그 범마다 나올 만한 문제들을 다 뽑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릴 유입을 보시면 가로놓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놓기는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것들만 가로놓기를 좀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책을 다 공부하기 그렇다. 그럼 이 가로놓기만 다 하더라도, 만점은 못 맞지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놨고. 그래서 자꾸만 법규는 그때그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고, 요 가로놓기만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보시고. 그리고 가로놓기에 생명은 비어있을 때 매력 있는 겁니다. 여기다 답을 쓰시는 건 아니야. 답 쓰지 마시고 쭉 보시고, 아,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답을 쓰고 싶으면 다른 종이에다가 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직접 쓰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법규는 우리 모두 11개의 법을 배웁니다. 11개의 법을 배우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의료법. 의료법은 보통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문제가 많이 나와 두 문제, 또 때로는 조금 나오면 한 문제. 근데 안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법 11개는 다 나오는데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근데 의료법은 항상 6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제가 잔소리 안 해도 되고, 네, 직접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놓기부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좋을 것 같으면 단원별 문제 들어가고, 모의고사는 다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먼저 가로놓기 하고 단원별 문제 하고 그다음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가로놓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1번 보세요. 입법에서 의료인이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5명 의료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사, 간호사, 그렇지, 서열이 그래. 간호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예, 5사람이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약사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사명을 가집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두 번째,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하는 사람 누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조산사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누구? 5번, 간호사. 그래서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판단, 또 요양을 위한 간호, 그다음에 진료 보조, 자존심 상하지만, 그리고 다번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등등. 하여튼 이런 일로 올해 바뀐 겁니다. 올해.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습니다. 시행일이 12월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지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당연히. 하여튼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병원급 우리 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세 개로 나뉘는 건 아시죠? 의료기관의 종류. 하나는 의원급. 또 하나는 병원급, 또 하나는 조산원. 그래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몇 개예요? 의원급, 의원, 또 치과의원, 또 한의원 세개 있습니다. 조산원 하나 딸랑 있고요. 자, 병원급은 거기 있죠. 병원급. 자,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맨 마지막에 종합병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양병원은 다시 두 개로 나뉘죠. 요양병원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의료, 제